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사친진이 간불경여와 몸은 어버이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하지 않으리요. 앙이 성모하고 경이 현범이니라. 성인의 법을 우러러고 현인의 법을 우러를지니라.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비례물런하고 비례물동하라. 예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오불가장이며 욕불가종이니라. 오만함은 가히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욕심은 가히 따르지 아니할지니라. 지불가만이며 낙불가극이니라. 뜻은 가히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즐거움은 가히 끝까지 즐기면 아니하리라. 함불감습하고 서물건상하라. 춥다고 감히 옷을 껴입지 아니하고 덥다고 치마를 걷지 말라. 의관숙정하고 용모단장하라. 옥과 갓은 엄숙히 가지런할 것이며 용모를 단장하라. 상덕고지하고 연락중흥하라. 떳떳한 큰 덕은 굳게 가지고 그러하다고 하는 허락은 신중하게 응할지니라. 거처필공하고 음식신절하라.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음식은 삼가 절제해야 하느니라. 물림문정하고 물좌방중하라. 문 가운데 서지 말며 방 한가운데 앉지 말라. 행물만보하고 좌물의심하라. 다님에 거만하게 걷지 말고 앉음에 몸을 기대지 말라. 출렁거행하고 작사모신이라. 말을 내매 행할 것을 돌아다 보고 일을 지음에 처음을 꾀할지니라. 엄필충신하고 행필정직하라. 언행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하고 행실은 바르고 곱게 하라. 구물잡담하고 수물잡이하라. 입으로 잡담을 하지 말며 손으로는 잡된 희롱을 하지 말라. 출립문호에는 개폐필공하라. 문호를 날고 들 때에는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하라. 언행상이면 욕급우선이니라. 말과 행실이 서로 다르면 욕됨이 조상에게 미친다. 지과 필개하고 견선종지하라. 허물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치고 선을 보았으면 이것을 쫓을지니라. 조경필중하고 수용필공하고 발모습은 반드시 무겁게 하고 손의 모양은 반드시 공손히 하라. 목용필단하고 구용필지하고 눈의 모습은 반드시 단정해야 하고 입의 모습은 반드시 그칠지니라. 성용필정하고 기용필숙하고 소리의 모습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기의 모습은 반드시 엄숙하게 하라. 입용필덕하고 시위구용이라. 써 있는 모습은 반드시 덕스럽게 하라. 이것을 일러 구사라 이르느니라. 시사필명하고 청사필총하고 볼 것은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라.
색사필론하고 모사필공하고 얼굴 랏빛은 반드시 온화하게 할 것이고 모양은 반드시 공손하게 할지니라. 언사필충하고 사사필경하고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은 반드시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 분사필란하고 의사필문하고 성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하라. 견득사이 하나니 시위구산이라. 이득을 봄에 의의를 생각하라. 이것을 일러 구사라 하느니라.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요 착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을 것이고 저각지가에는 필요여항이니라. 악을 나쁜 짓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을지니라. 종신양반이라도 부실일단이요 몸을 다하도록 밭두둑을 양보하더라도 잃는 것은 일단보가 아닐 것이다. 종신양로라도 불황백보니라. 몸을 다하도록 길을 양보하더라도 백보에 백보를 굽지 아니할 것이다. 덕업상관하고 과실상규하고 덕업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허물과 실수는 서로 규제할 것이니라. 예속상교하고 환난상률하니라. 예와 풍속으로서 서로 사귀고 환난 어려 근심과 어려움에는 서로 구휼할 것이니라. 빈궁환난에는 친척상구니라. 가난하고 궁할 때 또 근심과 어려울 때는 친척끼리 서로 구원할지니라. 혼인사상에는 인보상존이라. 혼인이나 장사 지낼 때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니라. 수신재가는 치국지본이니라.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사농공상은 시왈 사민이니라. 선비와 농업과 공업과 장사는 이를 사민이라고 이를 것이니라. 황과 고독은 시위 사공이니라.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홀로 된 늙은이는 이를 일러 네 가지 궁합이라 이르느니라. 발정 시인하되 선시사자니라. 정사를 펴되 정사를 펴고 인을 베풀되 먼저 사자에게 베풀지니라.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이니라. 사는 곳에서는 이웃을 가려야 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덕이 있는 이에게 갈지니라. 십실지읍이라도 필류충신이니라. 열집이 사는 마을이라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어온 이가 있을 것이다. 진기위충하고 이실위신이니라. 몸을 다하여 충성을 하는 것은 성실로서 믿어온 일을 할지니라. 인불충신하면 하위인홀이요.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업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를 것인가.